150만 포인트 세미 판매자 가려면 그죠? 여기가 얼마에 짝까? 120만이라고 합시다. 네, 120만 원. 네. 여기는 이제 80이라고 하고. 네. 80이라고. 여기 얼마에 짜? 35만 정도 했다고 쳐요. 34. 그러면 다 합쳐보세요, 얼마나? 합쳐요? 합치면 230억. 그러면 235면 한70 정도 남았죠? 300 300이요? 하려면? 예. 그죠? 네. 근데 이 합쳐서 300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모두 합쳐서 300이 돼야 되는데 300이 넘어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한쪽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된다 그랬죠? 두 날개 중에 150. 한쪽은 150이면 지금 어디가 150이어야 유리하겠어요? 사장님이 수당을 한번더 맞아야 되는데 150을 맞춰야 될것 같아요. 어디다 150 맞춰요? 예. 어디다 맞춰요? 지금 이 150 맞추는 거는 이쪽에다 맞춰야 돼. 이쪽에다 맞춘다고? 네. 왜요? 그럼 여기가 지금 150 맞추려면 70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면 여기가 150, 그러면 수당을 여기 120이면 3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더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소라인 쪽에 더하면 되는 거야. 이쪽이 소라인이면 이쪽하고 더하고, 이쪽이 소라인이면 이쪽하고 더하고. 그건 아무튼 소라인 쪽 소라인하고 합쳐서 150이 돼야 되는 이쪽 저쪽 상관없구나. 거예요. 예, 150은 이쪽 저쪽 상관없어요. 그럼 어디다 맞춰요? 이쪽에 내 라인에다 맞춰야 되나? 왜 여기다 맞춰야 되냐면, 지금 70, 여기다 맞추면 여기다가 수당 한번 맞추려면 여기가 30 들어가고 여기가 70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150이고 여기도 150이 되고, 그럼 이게 얼마냐면 335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30을 맞추면 여기가 150이 자동되고, 여기다 30 되면 여기 110이잖아요. 110 얼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30, 30 수당 한번딱 떨어지면 다섯 번딱 맞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네? 30이면 해모임 두 번들, 30이면 해모임 두 번들, 총네 번들이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저거 판매가. 그죠? 팔 거를. 해모임으로 따지면, 점수로 따져서 해모임으로 계산한다면, 뭐 라면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모임 네 번들, 여기 두 번들, 두 번들 하면 여기 32만 포인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32만 8천 포인트가 해모임이래요. 그러니까 대략 예를 들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 30만 포인트가 들어가면 여기는 몇 포인트가 돼요? 합쳐서 150. 150이 되니까 여긴 딱 완벽하게 이제 맞췄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하고 여기하고 여기 누적된 거 지금 80이라 그랬잖아요. 150 빼기 80하면 얼마예요? 70 아니에요? 70요. 35 빼봐요. 얼마예요? 30. 35 네.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다 35만 포인트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구나. 이쪽 저쪽 상관없군요. 나는 항상 요점만 해야 되나? 한쪽은 150을 하고 지금 현재 16일부터 30일까지 한 포인트에다가 이거를 더해서 150이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30 나오고 여기 30이 나서 이제 수당을 다섯 번 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12월 1일부터 사장님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일찍 끝나면 사장님이 요번 달에 수당을 한번더 맞출 수도 있는 거지. 사장님이 또 만약 일찍 끝났는데 거기 소비 판매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누가 도와준다 해갖고 80만 포인트씩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30. 230. 아니 80만 70만을 팔았어요. 그럼 230이에요. 그럼 여기다 250 한쪽에 250만 채우고 여기는 이거하고 더해서 250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220만 하면 이거 더하면 230, 255잖아요. 250이 넘잖아요. 이거 더하면 그렇게 되면 사장님 판매자라고.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 나중에 이건 이제 나중에 소비자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나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서 소비자가 많아갖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장님이 45만 원을 포기하고 아 45만 원 나누기 내가 해무임을 팔고 어떻게 해서 화장품도 팔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고서 혼자 150만 포인트를 도전을 해 예를 들어서 혼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소비자가 많으면 그러면 이거 투자하고 했는데 손해가 없어 그래서 해모임을 판매하니까 여섯 번들 해서 뭐냐면 100만 포인트는 요 포기한 돈으로 100만 포인트는 나와 네? 그럼 사장님이 한 150만 포인트 200만 포인트를 팔 소비를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사간다리면 사장님 세미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막 220만 포인트 막 돼 네? 여기 이제 70만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 치는 거죠 그죠? 근데 판매자 갈 때는 또 이게 적용이 돼 사장님 머리에다가 만약에 많이 해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뭐 30만 하면 또 이것까지 포함이 된단 말이야 판매자 갈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판매자 갈 때는 점수가 틀리죠 250, 250인데 그리고 판매사 가는 건 수없이 이게 적용이 돼요. 대리점 갈 때까지. 이게 70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 70이 됐으니까 할 필요 없지만 네. 250을 250, 250 중에 하나만 250이 되면 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네. 그러면 거쳐기는 그 후아래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굳이 내가 여기다가 내 머리에다 내가 주문을 하진 않지. 왜? 여기서 수당을 한 번 더 맞추려고 하니까. 그죠? 근데 만약 스폰서가 어떻게 하다 잘못해서 뚝 떨어졌어요 PV가 응? 뚝 떨어진 게 50만 PV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가 늘어났어요 그 가는 날짜에 사장님이 이제 판매사에 도전하는데 50만 PV가 뚝 떨어졌어 위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스폰서가 맞추려고 눈이 멀었나 봐 그래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아니까 그래갖고 50만 PV가 여기가 됐어 머리에 네. 자기가 네. 그러면, 120.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한쪽만 250하고 여기 50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럼 한쪽은 200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세미하고 똑같잖아 이거하고 이거 합쳐서 250이면 된다 이거야 여기도 세미가 아까 30을 했지만 여기가 만약에 가는 날짜에 50을 50포인트가 들어갔다 이거야 가는 날짜에 네. 그럼 여기가 150 한쪽 맞췄어. 네. 그럼 여기면 얼마 돼요? 100만 되면 된다 이거죠. 그 뜻이구나. 어렵다. 숫자가 너무 많아. 내가 숫자, 인생은 숫자라고 했지 않나? 태어나면서 한 살. 수학이 좀 강해야 되겠다 이거는. 산수예요. 수학 아니야. 산수. 수학 아니야. 산수. 산수의 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산수. 아니 큰 숫자는 아닌데 그게 좀 이해력이 딸려요 이해력이 이해력이 딸려 자꾸 들으면 돼 자꾸 들으면 돼 네. 이게 포인트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지금 적용하면서 잘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쌤이나 팀장 빼놓고 쌤이나 판매사를 갈 때는 내 머리를 항상 채운 거는 그 가는 시점에 내가 도전을 하고 유지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 점수를 합쳐준다고 밑에 거하고 네. 근데 한쪽은 150 쌤이가 한쪽은 채워놔야지 그렇지 채워놓고 한쪽하고 머리하고 더해서 이제 쌤이는 150 판매사는 250이 합쳐져서 되면 된다 글쎄요 너무 재밌지 않아? 은근히 쉽다고 했지만은 들어가면 사장님 몇 년 돼도 모르는 거를 쉽지 않아 몇 년 돼도 모르는 걸 3개월 안에 모든 전문가 과정을 웬만하면 맞추고 통달은 못하겠지만 다음에 얘기했을 때는 알아들을 정도 되면 그거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2년 3년에도 사람들이 돈 버는 거를 쉽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와서 뭐 숫자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지 근데 그거를 자꾸 넘기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쉽다는 얘기죠. 그렇죠. 쉽죠. 아니요, 내가 알아두면 쉽죠. 지금은 완전히 처음 접하니까 어려운데, 근데 결코 지금 이게... 이거 지금 내가 처음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 얼마나 많은
알아야 될 양이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알아야 될. 이거는 네. 나가다가 45만 원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뭐 행모인 한 번들. 행모인 그다음에 주문 들어갔고 센터로 집으로. 자택이요 자택. 왜 그러세요? 자택. 32만 8천 원. 여기는 32만 8천 원. 16만 4천 원. 이거는 다 받았죠? 요거는 다 오케이 오케이 해야 되겠다. 똥골더미. 네.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애플 두 개, 4개 이거 배달했다고. 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죠? 네. 요거는 해머힘 사이 한 번들 지우부로. 이건 아직 내가 안 받았어. 해머힘 한 번들을 춘원. 네. 요것도 받았죠? 네. 요건 아직. 그것도 받았어. 그 보냈잖아. 이거 보냈다고. 아, 했다 그랬죠? 제가 한번 바꿔 먹어볼게요. 됐어요? 요거는 다 내가 끄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써야겠네. 10년이라. 어, 써야지. 이거 안 쓸 때. 중요한 거를. 요것도 충전. 네. 이제 해야 되죠, 카드. 네. 아니, 그건 날 주면 돼요. 네, 날 주고 이건 내가 보냈잖아.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 주문해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응. 한 번들을 내가 다른 왼쪽에다 넣어야 된다. 어. 사장님이 지금 45만원에서 이걸 빼보세요. 45만원에서? 오케이. 얼마 더 해야 되나요? 네, 네. 236,000원에 네. 아직 있어요. 네.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자꾸 배워야 돼요. 어떻게 소비자 구축하고 대화법도 배워야 되고 정말 배울 거 너무너무 많아.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주문해서 일단 내가 적었으니까. 아니요, 내가 다 계산하죠. 네. 한 풀에 네. 몇 개 갖고 두 개. 이게 한 풀에 한 권. 한 권. 그다음에 카다로 캘린더 두 개.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아니 나중에 계산하자고.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또 네. 저게 필요한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적어놔 주세요. 아,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 네. 아, 이거 가져가시고. 응? 네? 두 개는 안 가져가시고. 아니요. 이거 가져가시고. 안 해주시네. 아니요. 안 가져가. 잘 먹을게요. 저 이렇게는 좀 덜 먹으려고. 그치. 이거 차지 잡혀오죠. 그거 먹고 이제 오늘 일이 드니까 그런 거 잘 먹고. 본부장님이 엄청 저를 잘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를 딱 그대로 해야 되겠더라고. 지금 안 해가지고 제가 안 해가지고 불신할 수 있지. 그럼 살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고생했어요. 네. 데일밴드도 있어요? 데일밴드. 요거는 이제 내가 좀 얼굴이 껍뻑껍뻑 빨간 게 그래서 이거 카밍 스킨. 카밍 스킨 이제 씁니다. 이거 어떻게 씹는 거야? 아, 스킨. 카밍, 부드러운 거. 데일밴드도 있고 다행이네. 갑니다. 네네. 네.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적어놔 주세요. 나 먼저 저거 준비하고 우리 문자예요? 네. 네. 내일 할까요? 네. 네. 계세요.